안녕하세요, 노멀스입니다. 자, 이번에 리뷰할 물건은 VFC사의 FNC 주비비입니다. 기존에 VFC사에서 FN바를 출시하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FNC가 출시가 되는데요. 자, 과연 제품이 잘 나왔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위탁을 주신 구독자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외형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외관을 살펴봤고요. 앞쪽부터 세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앞쪽에 소형기를 보면요, 전용 소형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에 보면은 스프링이 살짝 튀어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총류탄을 끼우기 위한 그런 고정 부품으로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잘 재현을 했고요. 이 아웃배럴을 보면 시계 방향으로 조립되는 스틸 아웃배럴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빼줄 수가 있죠. 숏버전으로 배럴을 구매해서 바꿀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든 것 같네요. 배럴 아래쪽에는 슬링고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질을 보면 스틸로 되어 있고요. 이너 배럴을 보면요, 황동 배럴은 아니고 알루미늄 배럴에 착색을 한 배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가늠쇠가 있고요. 가늠쇠는 상하 조절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총 같은 경우에는 이걸 올렸을 때 가스 이동을 막아가지고 단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 기능도 이 사이트가 한다고 하네요. 이게 이렇게 펼쳐지면은 총류탄을 꼈을 때 총류탄에 사이트가 하나 떠 있거든요. 그걸 펼치고 서로 조준을 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에 클립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좌우로 밀어주면은 이렇게 핸드가드가 분해가 됩니다. 자, 핸드가드 재질을 보면요, 이 앞쪽까지는 스틸이고요, 이 뒤쪽에는 플라스틱입니다. 배럴 쪽을 보면요, 알루미늄 배럴로 되어 있고요. 이 위쪽에 가스 튜브는 스틸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 튜브 쪽에 가스 방출구가 이렇게 뚫려 있는 것을 재현을 했고요. 잘 보시면은 피스톤이 안쪽에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핸드가드가 만약에 조립되는 상태에서 보여드린다면은 이 상태에서 가스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 레버를 이렇게 돌려서 가스 조절을 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 디테일한 모습을 잘 재현을 했고요. 이 레버에 용접이 되어 있는 모습도 리얼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스틸에 착색한 그런 게 아니고 다 페인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핸드가드용 고정쇠는 스틸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약간 M4, M16 같이 핸드가드를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상부 쪽은 철판으로 구부려서 만든 프레스 리시버고요. 하부 쪽은 캐스팅을 떠서 만든 리시버입니다. 용접된 이 느낌도 아주 질감이 좋고, 더스트 커버를 보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타고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정전 손잡이도 스틸로 되어 있네요. 정전 손잡이는 페인팅이 아니라 파커라이징으로 착색을 마무리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널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희미하게 들어가 있네요. 반대쪽에 보면 각인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각인은 살짝 다소 큰 느낌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이 정도면은 합격이네요. 각각의 바디핀 전부 다 스틸로 되어 있고요. 하부는 합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트리거 가드 스틸이고요. 트리거 스틸, 셀렉터 스틸, 뒤에 앞뒤 바디핀도 스틸로 되어 있고요. 셀렉터를 보면 S 그리고 1, 3, A 이렇게 되어 있죠. 안전, 단발, 점사. 점사 3으로 되어 있으니까 3점사겠죠? 그 다음에 연발. 이 위쪽이 길어서 단방향으로만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방아쇠를 밀어주는 스프링은 이쪽으로, 보통은 스프링이 안 튀어나오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처리한 이 구조를 잘 재현했습니다. 당기면은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립 쪽에 보면 기존의 FN8에 썼던 그립을 그대로 사용을 했네요. 재질은 글라스 파이버 재질로 했네요. 약간 섬유 조직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립 아래쪽에 보면 청소 도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몰드를 잘 재현을 했습니다. 자, 보면 여기 홈이 있죠. 뭔가 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의 청소 도구 함인데 이거를 참고해서 K2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 말고도 꽤 많은 부분들이 K2가 이 총을 참고한 게 있는데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개머리판 이 힌지 쪽에 보면은 슬링고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반대편에는 없고요. 가늠자는 좀 특이한 형상이죠. 여기서 구멍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전환을 해줄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도 숫자 각인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은 확실히 챙겼네요. 조절할 때는 이쪽을 잡고 돌리면 되는데 손으로 잡고 돌리기에는 좀 빡빡하기 때문에 공구를 잡고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머리가 폴딩이 될 수 있게 힌지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모습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K2에서 봤던 힌지랑 비슷한 개머리 힌지고요. 그 대신 다른 점은 이 버튼같이 생긴 거 있죠? 이거를 눌러주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밀어준 다음에, 지금 돌기가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개물판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고정에 있어서는 확실하긴 한데 조작에 있어서는 좀 불편하네요. 개물판 자체는 지금 메탈로 된 스켈레톤 타입 스톡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쪽은 플라스틱이 되어 있어서 뺨을 댔을 때 차갑지 않게, 추운 날에 얼굴이 들러붙지 않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슬링고리 있고요. 이 버트패드 부분은 그냥 통짜로 메탈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세하게 외형을 살펴봤죠. 자, 많은 부분들이 꽤 눈에 익숙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K2를 제작을 할 때 꽤 많은 부분들이 이 총을 참고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총이 출시가 됐을 시기가 1976년이고요. K2가 1985년 정도였으니까 충분히 참고할 만한 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K2 프로토타입들을 보면은 그 총이 있거든요. XB7인가? 이 총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다가 좀 더 개량을 해서 지금의 K2로 바뀌게 됐죠. 말 나온 김에 지금 K2랑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뭔가 많이 좀 비슷하죠? 장전 손잡이, 핸드가드, 힌지 딱 요정도 비슷한 것 같고, 청소도구가 들어가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그립 각도도 은근히 비슷하네요. 여기서 자 이제 분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서 또 캐릭터랑 비슷한 점이 있어요. 뒤쪽에서 변전선을 빼는 것도 비슷하죠? 자.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K2처럼 롱 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 대신 볼트랑 피스톤이랑 분해는 안 되고 일체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즐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고 노즐 형상이 꽤 리얼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네요. 이 앞쪽은 은색 부분으로 지금 보이는데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여기도 그냥 합금으로 제작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만 스틸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해머를 넘기는 실질적인 가장 부하를 많이 받는 부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틸로 제작을 한 걸 볼 수 있네요. 자, 복작용수처를 보면요. 이 앞쪽에 원래 링이 있어서 스프링이 안 튀어나오게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품은 분실을 해서 없는 거고요. 하나의 어셈블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버퍼 부분도 지금 가공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한 이 정도 더 길고요. 스트로크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 이 버퍼 부분을 가공을 했다고 하고요. 작동성에는 크게 뭐 바뀌는 부분은 없었다고 하네요. 챔버는 이런 식으로 전용 챔버를 쓴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호법 조절은 이 아래쪽에 이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 렌치를 넣고 돌려서 호법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K2를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얘는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면은 거의 비슷하죠? 똑같이 롱 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이고요. 지금 볼트 느낌은 M16에 좀 더 가깝죠? 대한민국이 M16을 라이센스 생산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산 기반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설계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꾸 K2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저것 비교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확실히 이 FNC가 이 K2에 영향을 준 게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설명할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하부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K2에서 봤던 이 연사 시효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하부도 조금은 참고한 것 같아요. 재질은 전부 다 스틸로 되어 있고요. 해머 스프링을 토션 스프링을 안 쓰고 압축 스프링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점사 시어를 보면 좀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사격을 한다 치면은 자, 지금 방아쇠 계속 당기고 있어요. 자, 세 발에서 잠겼죠. 그래서 떼면은 다시 리셋. M16 기반으로 만든 K2 같은 경우에는 회전 축에 캠을 두고 움직이게 돼가지고 점사 리셋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단발 쏘다가 이제 점사를 돌려서 사격했을 때 가끔 뭐 한 발이든 두 발씩 뭐 이렇게 점사가 완벽하게 3점사가 격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쏘다가 중간에 끊어도 다시 리셋되고 3점사가 되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좀 더 신뢰성 있는 그 3점사를 구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조를 참고한 게 8구식을 보면은 이거랑 비슷한 구조거든요. 대신 8구식은 이 점사 이 시어가 뒤쪽 베이스로 옮겨져 있는데 8구식도 이 총에 꽤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볼트 스토퍼가 없죠. 그러니까 놀이쇠 멈치가 없는데 격발이 끝나면은 멈치가 걸리는 게 아니라 AK처럼 그냥 사격이 끝나는 거고요. 자, 지금 팔로워가 위로 올라왔다고 보고 천천히 끼면은 이 레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위로 올라온 상태인데 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이 노커 있죠. 이 노커 부분이 이 해머 아래쪽에 홈 쪽으로 회피하게 됩니다.
이게 안 눌러서 정상 작동된다고 보면은 자, 노커가 아래로 돼 있던 게 위로 뜨죠. 이 상태에서는 회피를 안 하고 해머가 그대로 노커를 치게 됩니다. 앞으로 가죠, 노커가. 자, 기본 동봉된 탄창이 브리스 탄창인데 공탄 사격할 수 있게 레버 전환이 문제를 하죠. 자, 레버가 안 올라오죠. 꽤 간단하게 구조를 짜가지고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다 살펴본 것 같고요. 한번 가스를 넣고 작동을 시켜보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온도는 28.7도고요. 습도는 53%네요. 자, 가스 22g 들어갔고요. 28.5도. 자, 회피가 완벽하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180발 정도 사격을 했는데요. 60발 정도부터 킥이 점점 약해지다가 100발부터는 한 킥, 평소 킥의 한 80%, 그 다음에 150발부터는 이 50%밖에 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밀어주려고 한 것 같고요. 지금 탄창에 보면은 이슬이 많이 맺혀 있죠. 탄창 온도는 11.9도고요. 뭐 이 정도면 효율 굉장히 뭐 잘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웬만하면 사격을 할 때 60발 넘어서부터는 사격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탄속도 떨어지고 킥도 떨어지고 확실히 가스는 남아있지만 성능이 확실히 푹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탄창 비우고 어느 정도 데펴뒀다가 다시 사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점사입니다. 네 발이 나가네요. 한 발. 왜 단발이 나가지? 점사가 버그가 있네요.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쪽에 걸리는 이 돌기가 여기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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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 물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옆에만 긁더라고요. 좀 짜국 있죠? 이 유격 때문에 그런 건데 까딱까딱 하죠. 이쪽에다가 전도권용 심 하나 넣어주면은 유격이 잡힐 것 같습니다. 자, 지금 E링 들어갔고요. 여기 사이에 있죠. 유격이 없이 딱 떠 있죠. 잘 되고요. 끼워놓고
해주고 회전 됐습니다. 자, 지금 걸리는 거 볼까요? 이 공간에 빈 공간이 있네. 이걸 해결하려면은 저쪽을 채워줘야 되는 건데. 거의 1mm네. 딱 필요한 만큼이네. 오케이. 아, 근데 핀이랑 여기랑도 좀 유격이 좀. 유격 잡았다. 좌우로 까딱거리는 거 없네. 딱 맞네. 자, 그럼 점사를 끼워놔 봐야겠는데. 해머의 이 독특한 구조가 보여요. 점사율이 들어가면은 얘가 이렇게 후킹해가지고 위로 올리는 거. 넘길 때는 들어가고 튀어나왔다가 넘기고 튀어나왔다가 넘기고 반대편에서 또 시소 타면서 8구씩이나 비슷하잖아. 주면은 끝. 브레이저립은 확실히 쉽게 안 들었네. 와, 이거 잡았는데도 얘가 옆으로 밀린다. 유격까지 다 잡았는데도 안 되는 걸 보니까 이렇게 건너 건너 걸려야 되는데 돌다가 옆으로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를 끝에 쪽을 잡고 바이스를 잡은 다음에 살짝 구부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보면은 살짝 안쪽으로 들어갔죠. 일단 유격은 없고요. 자, 이거를 그대로 다시 볼게요. 둘, 셋. 안 나죠? 리셋. 자, 이제 잘 되네요. 자, 수리가 끝났습니다. 아, 꽤 어려운 수리였네요. 한창의 온도는 26도, 38.9g이 들어갔네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가는 게 가스이다 보니까요, 기온이나
아니면 탄창 온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도 이렇게 변인이 많아가지고 참고로만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점사해볼까요? 가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초반에 가스를 뿜네요. 이제 푸드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비비탄이 안 나가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밀어주고는 있네요. 1.1도 나오고 있네요. 점사 작동을 해보면서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따다닥 따다닥 하다 갑자기 따다다닥 네 발이 나왔죠. 이건 제가 수리를 해도 완전하게 잡히지는 않네요. 아, 이 점 정말 아쉽네요. 연산은 끝까지 잘 밀어주는데 중간부터 갑자기 스트로크가 짧아지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완전히 연산을 갈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조금씩 조금씩 끊어다 쏘죠. 괜찮은 성능입니다. 가스율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킥감도 이 정도면 아주 잘 나오는 축에 속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짧게 짧게 탁탁 치는 느낌 좋고요. 그 생각 외로 좀 무게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완전히 알루미늄 볼트를 쓴 게 아니라 합금이기 때문에 무게감도 좀 있었고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가스 효율이나 작동 봤으니까요. 사격을 통해서 집탄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거 견착이 뭔가 애매하다. 땅을 대면은 이게 높이가 너무 낮은데? 내가 광대가 큰 건가? 선생님, 묘하네.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탄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시피 잘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퍼지는 것을 볼수 있었고요. 인어베럴을 일단 바꿔줘야 될것 같고, VFC 챔버가 그렇게 정밀도가 아예 떨어지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호흡 챔버보다는 호흡 고무를 또 갈아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작동을 해보면서 지금 느끼는 건데, 이미 한번 장전하고 그 다음에 탄창을 꽂아야 격발이 됐습니다. 아, 뭔가 간섭이 있는 것 같은데, 간섭이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가공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뭐 언젠간 잠수함 패치를 하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완벽한 작동을 보여주는 물건은 아닙니다. 자, 핸들링 하면서 느낀 점은요, 70년대 총이어서 그런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요즘 최신 총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함을 느꼈는데요. 자, 우선 이 셀렉터. 이거 거의 엄지가 거의 안 닿는 디자인이고요. 반대편 손으로 조작을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 다음에 조준을 할때 개물판 부분에서 땀이 닿는 부분이랑 이 리어 사이트 부분의 이 높이가 뭔가 애매해서 고개를 거의 수저 받고 조준을 해야 되더라고요. 약간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볼트 스탑이 안 되는 부분. 이거는 뭐 AK도 비슷한 부분이긴 하지만 스타나그로스는 엄연히 AR인 총에서 볼트 스탑이 안 되니까 뭐가 좀 어색해요. 제가 요즘 총들을 계속 만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따져도 볼트 스탑이라는 이 편의 기능이 빠진 거, 이총 자체에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FN, FNC를 좋아하시는 분, 문제점을 찾아서 어느 정도 수정을 하는 거를 즐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당장에 박스를 까자마자 정상 작동하는 물건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포텐셜은 상당히 좋은 총이기 때문에 문제 사항을 수정을 하면은 상당히 재밌게 가져올 수 있는 총에는 분명하네요. 자, 이상으로 노멀스테였고요. 위탁해 주신 구독자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